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개월째 동결했습니다. 최근에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10개월째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하 카드는 사실상 꺼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344조 원까지 치솟은 가계대출과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한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금리를 올리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한은은 앞으로도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투자 정책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금리를 끌고 가겠다는 걸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치보다 0.1%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건 지난 2014년 이후에 3년 만입니다. 경제 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은 반도체 등 IT를 중심으로 3.3%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설비 투자가 6.3% 대폭 늘어 경제 성장을 이끌 걸로 예상됐습니다. 민간 소비와 고용도 소폭이지만 개선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낙관할 때는 아니라는 게 한은의 분석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중국의 경제 보복과 북핵 위기 등 대외적 리스크로 인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년여 가까이 제자리인 기준금리는 6월로 예고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이후 환율과 글로벌 자금 흐름이 좌우할 걸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